안녕하십니까. 마초TV의 마초입니다. 자, 오늘은 세상 편한 낚시 5번째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학꽁치인데, 학꽁치를 잡으려고 경남 통영까지 왔습니다. 근데 지금 학꽁치 낚시도 제가 잠깐 해보니까 또 쉬운 낚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위에 사람도 많다 보니까 또 텐션을 많이 올릴 수도 없다는 점 많이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 낚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하시죠. 히릿! 자, 시작 전에 몇 번 던졌는데 학꽁치가 가까이에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정말로 장타를 때려야지 학꽁치가 잡히는 그런 상황에 또 바늘도 해발라게 째까내갖고 손가락질 같다. 학꽁치 낚시가 발 밑에서 나와주면 정말 좋겠지만 그러질 않습니다. 무지하게 머리서 나옵니다. 학꽁치가 지금 앉아서 낚시를 할 수 있을까 또 싶네요. 오늘도 결국은 쉬운 낚시는 아니다. 학꽁치도 원줄을 땡기구만. 오늘 바람이 좀 있다 보니까 저부력에 무게가 좀 나가는 찌를 썼습니다. 좀 멀리 던지기 위해서. 원래 여기는 물이 이리 잘 갑니까? 예, 빨리 가네. 네, 오늘 겁내 빨리 가네. 밑밥이랑 동조하기가 어렵게 가보네. 헬, 망상. 밑밥 뿌려놓으면 배가 갈아불고, 밑밥 뿌려놓으면 배가 갈아불고. 이것도 보통 일 아니네. 학꽁치 찾기 싫을 때는 진짜로 세상 많이 나오는 것도 학꽁치인데 또 막상 잡으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문 채비도 갖고 와야 되고 확실히 사람이 많으니까 많이 좀 조용조용하게 낚시를 하겠습니다. 자, 뒤에 현지인분들은 굉장히 잘 잡습니다. 이것도 해본 사람이 잘 잡는다고. 아, 또 밑밥 뿌리면 배가 갈아불고 미치겠네. 아, 나 이거 앉아서 낚시 못할 것 같은데. 막 허겄냐 이랬어? 물이 해도 빨라. 이 뽕돌 하나가 신의 한 수가 되게. 이 밥으로만 조져갖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아, 이거. 좀 뱅이돔도 나올 판이야. 지금 따문따문해, 날씨가 안 좋은 게. 지금 기분 어때요? 몹시 안 좋아. 아니, 뭐 하고 있는지를 까먹었어. 모르겠어. 개체수가 이제 많이 없어서 그러겠지만, 낚시가 무지하게 어렵네. 10번 캐스팅에 한 마리 나올까 말까. 와, 이제 감생이 물 가본다. 학꽁치 물론은 너무 세고. 자, 지금 학꽁치 잡으러 와가지고. 브레이크 릴까지 쓰고 있어. 이거 뭐 감성돔 뭐 다 뱅이돔 다 겸용이에요. 몹시 애로사항이다. 나는 학꽁치를 한 60대면 하려고 그랬는데 한 20년 빨리 해보네 지금. 나 채비를 좀 바꿔야겠어. 존나 화려하네. 저 발포찌가 하나가 안 보이면 거기 없는 건 아니? 잡어 겁나 보다. 미끼를 빼앗겼어. 나 오늘 촬영 끝나면 세상에 제일 어려운 낚시가 학꽁치였다고 생각할 것 같아. 저 폴딱폴딱 뛰는 게 꽁치입니까? 입질 온다. 왔다. 아, 낚시가 너무 어려운데. 여러분들 진짜로 한 10번 던져야 한 마리 올까 말까 합니다. 자, 통영 학꽁치입니다. 사이즈 좋네요. 이제 알았어요. 학꽁치가 좀 가까이 있어. 또 눈도 안 좋은데 바늘이 돌돔 바늘만 보다 이 바늘 못 깨는. 자, 똥구녕까지 답답해보면 똥구녕까지 답답해보면. 자, 제 목표치는 오늘 15마리입니다. 사실 나 여길 보고 낚시해야 되겠네. 물이 자꾸 여기로 가본 게 뭐 아무 의미도 없어. 여러분, 학꽁치가 이쪽에 있을 줄 알고 자리를 일로 잡았는데 다 저기 있습니다 지금. 아, 이거 난감한 상황 내버렸어. 아, 책상 돌려도 안 보여. 의자로 앉아있으면 저기 보인대. 주둥이가 빨간 건 학꽁치가 커지면 자연스러운 거야. 이게 찌낚시 했을 때 뜰채로 뜰 때는 좋은데 그냥 하려니까 정신건강에 해롭네 이거. 여러분들, 오늘 낚시는 세상에서 조금 더 불편한 낚시입니다 이거. 세상에서 제일 편한 낚시는 아닌 것 같네. 와, 학꽁치 장난 아니네. 앞으로 12마리 남았습니다. 왔다. 자, 학꽁치 빠른 속도로 달려옵니다. 예. 이거 자꾸 왜 이리 즐겁냐? 오. 이런. 여러분들, 이게 제가 지금 사람이 많아서 텐션을 못 올리고 있지만은, 와, 뭐 감성이 한 마리 잡는 것보다도 희열이 있는데 희열이 있어. 아, 이러면 안 된디. 밑밥을. 이것들이 물고 있다. 이거 물고 있어. 땡기면 바로 1타 1피야지. 그러지. 그러지. 나 이제 숙달 됐어. 뽕돌 하나 뺐는데 뽕돌 차이도 있네. 아주 활성도 좋아졌습니다. 와와와와와. 이게 안 되다가 하니까 또 굉장히 쉬운 낚시구만. 그냥 하려니까 정신건강에 해롭네 이거. 꽁치는 입이 작기 때문에 어르고 달래서 기쁘다. 꽁치 크릴이라고 주는데 이 위에 게 너무 크네요. 밑에 거 맞지? 예. 예. 아, 잘라야 된다고? 빌려간 거지. 동네 낚시터가 다 그러지 뭐. 난 낚시 미끼 봐주는 줄 알았네. 같이 노는 거지 뭐, 다 같이. 아, 잘라야 된다고? 기포기도 틀어야 되냐? 방송 촬영 어렵다. 물이 바뀌었어. 앞으로 7마리만 더 잡으면 목표치 끝난다. 안 잡히다가 하나 무니까 엄청 반갑네. 한 마리 한 마리가 소중하니까. 맞다, 내바 줄 뻔했네. 힘을 많이 쓰니까 나 방금 내바 줄 뻔했어. 내바가 뭔 말인지 아냐 니? 응, 브레이크 줄 뻔했다고. 와, 굵다. 엄청 크다. 오늘 본 거 중에 제일 큽니다. 사람 손 타는 모양이야? 음에 기다리고 있어. 내가 한 마리 줄였어. 스텝이요? 네가 덮어놓은 거냐? 왜 물어가볼까봐? 야, 얘들 먹을 거 잡았다. 얘 먹을 거 잡았어. 오, 새끼가 놀래라. 아직 빼지도 않았다. 불꺼놓게 기다려. 응. 자연산이다. 갓 잡아서 신선하겠어. 밥 벌써 반 없어졌다. 내장 있는 건 또 안 먹냐? 얘도 꽁치는 안 주는지 알고 있어. 스킬을 하나 터득했어. 와봐라. 누우면 귀를 살 감을게. 와서 물어본다. 내가 또 뭔가를 하고자 하면은 잘 하거든. 아이. 작은 게 학꽁치 하나 줘볼까? 그냥 하나 먹어봐. 가져간다 그러면? 빰뜩 때려본다. 이 새끼야, 끄적거리는 거 봐. 끄적거리지 마라. 빰뜩 때려버려. 지금 매너를 지켜주고 있는 거잖아. 아, 이 새끼야, 꽁치는 대상어종이니까 먹지 마 그러면서 빰뜩 때려보네. 나 이제 좀 알았으니까. 아, 지금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니까 지금. 어, 막 뛰고 난리네 지금. 막 낚아 먹으려고. 봐, 잡았다 잡았다. 봐라, 말했잖아. 이건 하나 줘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 정도 사이즈는 또 먹을 수도 있어. 내가 말할 때 슬슬 가보면 먹는다 할게. 하나. 저건 쑥놈이야 딱 봐도. 근데 멀리서 보는 게 크다. 확실히 터득한 것 같지 이제. 이제 좀 알았으니까 학꽁치에 대해서. 이게 가만히 놔둔다고 되는 일이 아니구만. 그래야지. 알아. 내 조법이 맞아 지금. 그냥 혼자 있으면 좀 떠들고 막 웃고 할 건데 좀 영상이 루즈해질 수도 있다는 점. 저는 또 민폐 끼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앞에 있는 것들 꽁치가 좀 잘라 자라. 방세. 야, 얘가 좋아하는 거 하나 왔다. 네, 좋아하는 거 하나 왔어. 봐봐, 얘가 망상을 안다니까? 망상만 보면 달라들어. 똑똑해. 응. 아, 망상만 보면 달라들어. 꽁치는 묵도 안 해. 그리고 또 대가리 있는 데는 또 묵지도 않고. 꽁치가 저쪽에만 나오냐? 내 신기술을 써도 안 돼. 꽁치가 저쪽 편에만 나오네. 뭐 잘못됐다. 한 마리 한 마리가 힘든 상황이구만. 한 마리만 더 잡자. 째까는 것들 섞였어. 이게 몇 시야? 12시까지만 따갈게. 그 강수량이 0.2mm야.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 정도면. 나 쪽은 작은 놈만 들어왔는가 봐. 저쪽은 나 큰 놈만 들어온다. 난리 났어 저쪽에. 나 진짜 어느 낚시보다도 진지하니까. 봐봐, 바늘 봐봐. 보이지도 않아. 손가락질 했어. 꽁치 입안에 벌레 있는데 얘는 없네. 이 동네 꽁치들은 미끼가 좀 커야 돼. 모르면 낚시는 모름 눈치라도 있어야 되지. 상황이. 마스터 한 마리. 좀 더 들어갈까? 좀 더 들어갈까? 파닥파닥파닥 하면 어디가 없냐? 꽁치가 얼마큼가 바늘까지 들어가더라. 나 꽁치 처음 잃어본다. 거짐 세상 다 잃어본 거랑 비슷하네 지금 상황이. 자, 여러분들, 저 고마하려 합니다. 진짜 성질 나빠져 올라가네. 요거 쓰십시오. 네. 자, 저는 할당량을 잡았기 때문에 요즘 먹어야겠습니다. 와, 힘드네. 이 꽁치 낚시, 이것도 아무나 낚시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이것도 전문가가 있어. 자, 잡은 고기는 이제 손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건이 안 되는 관계로 되는 만큼 하겠습니다. 검정 막은 비껴내줘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배탈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와우. 자, 손질 다 끝났습니다. 낚시만큼이나 힘드네 손질이. 외계인 같네 색깔이. 그지? 자, 이거 잡으려고 통영에 6시에 도착했는데 그렇게 또 많은 마리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양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욕심낼 필요 없이 요까지만 하고. 자, 지금 사람이 많이 복잡하니까 앞쪽에 나가서 마무리 촬영을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상 편한 낚시에서 좀 이례적으로 이 음식을 먹는 곳을 좀 옮겼습니다. 방파제에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불편을 드릴 수도 있고 또 다른 분들과 또 티격태격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차라리 제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뒤에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뷰가 좋은 데를 찾아가지고 이제 한번 먹어볼까 합니다. 자, 뭐 여러 가지의 음식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만들어 보시죠. 자, 첫 번째는 초밥을 만들 건데 초대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참기름으로 대신해도 정말 맛있습니다. 밥알들이 이렇게 고슬고슬 떨어져. 아주 좋아. 초대리가 아닌 참기름 대리? 빛깔 투명하네요. 투명해. 이 초밥을 하려면은 원래 이렇게 갈비를 두드려 가지고 제거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아까 정신이 너무 없어 가지고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뭐 어쩔 수 없어. 이제 방법이 없어. 그냥 만들어 봅시다. 지금 오늘의 기상이 좀 있으면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정말로 오늘 아, 사람도 많았고 즐거운 낚시긴 낚시였지만은 와, 이 동네 진짜로 학꽁치 핫하네요. 핫해. 정말 사람 많습니다. 지금 딱 280개의 밥알이 들어가는 중이거든. 됐다. 초밥 완성. 튀김가루가 두꺼운 게 싫어. 냉수. 좀 나는 물처럼 할 거야. 자, 어디 보자. 아이, 비율 완전 예술이야. 옆에 쓰레기 봉투를 다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다른 거 하기 전에 먼저 초밥 먹어보겠습니다. 아따, 온천지 튀긴 가루네. 첫 잔은 소맥으로 한잔 합시다. 와, 왜 이래? 됐어. 자, 따라 놓고. 초밥에 와사비를 안 넣었기 때문에 와사비가 많이 필요할 겁니다. 조금 다진 마늘, 고추, 양파 많이, 참기름, 마지막 하이라이트 깹니다. 맛이 없으면 이건 반칙이지. 자, 여러분들 한잔 하십시오. 여러분들도 번다고 지쳤고 나도 잡는다고 지쳤고 손질한다고 지쳤습니다. 와, 진짜 또 말하지만 컨셉 진짜 지랄 맞게 잡았어. 내가 봤을 때. 아, 자, 한잔 드십시오. 회부터, 아니지, 초밥부터. 와사비는 알맞게 위에다 올리고 간장 찍고. 이 꽁치를 회로 먹어본 사람만 압니다. 와, 이거 좋네. 한 점 더 먹어봅시다. 이제 한 점 더 먹어보면 알 것 같아. 자, 여러분들도 한 점 드셔보십시오. 눈으로만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와, 이거 예술이네. 꽁치 미쳤다. 자, 이제 회 한 점 먹어봅시다. 된장 듬뿍 찍어서. 아주 쫄깃쫄깃합니다. 야, 이거 뭐하고 있대, 나. 와, 기름 온도 올려야 되는데. 꽁치를 튀겨야 되기 때문에 기름을 좀 올립시다. 와, 아따, 이거 눌린다고 혈압 올라본 줄 알았네. 아, 비 온다, 야. 비 온디? 이거 튀김 난리 나본 거 아닌가 모르겠다, 이거. 마음이 급해져 본다. 비가 온게. 나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꽁치 낚시는 한 60살 정도 됐을 때, 환갑이 좀 지났을 때나 해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한 20년을 빨리 해봤어요. 이 유튜브를 하는 게 뭐라고. 오늘 거기 사이에 낑겨갖고 있으니까는 뭐 아들뻘도 안 되더만. 거짓 손주도만 손주해. 아, 쎄. 아침 한 끼도 안 먹고 오늘 아침 7시에 통영에 도착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6시 한 45분 정도에. 그리고 이제 방파제에 자리 잡으려고. 와, 그런데 마지막에 그분이 들어오면서 좀 기분이 좀 상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내가 말 안 하고 그냥 나왔어. 아니, 머리 위로 미끼 떨어지고 밑밥 떨어지고. 머리 위로 밑밥 떨어진 건, 아, 그거는 간신히 참았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분들도 주말이라서 한 번 온 거잖아. 아침 7시 온 사람들만 앞에 차지하고 있는데 테이블을 돌려가지고 우리 정식적으로 하던 것처럼 할 수 있었어. 걸터 앉아있었지, 걸터 앉아있어. 내가 민폐일까봐, 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그거는. 자, 여러분들 지금 통통통 뭐 소리가 나는 것이 기름이 다 익었다는 겁니다. 네, 저는 튀김까지로 아주 조금만 하는 걸 좋아합니다. 많이 들어가서 본연의 맛을 잊는 게 싫어서 올려보니까 한 1분 정도 더 이따 올려야 되겠네요. 여러분들도 기다리는 동안 한 잔 드십시오. 아, 또 이 밑장 까는 걸 또 불편해 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야. 튀김 뺐다가 좀 이따 다시 올리란다. 한도 끝도 없겠다, 이거. 불 좀 더 댕겨지면. 튀김에 소주 조금. 아이, 개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안 지저분디? 이 새끼가. 저기 뭐 먹는 냄새를 맡아버렸을까? 나만 나를 쳐다보고 짖네. 자, 꽁치를 바삭하게 튀기면 안에 뼈까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정말 맥주 안주로 끝나버려. 아, 맥주 한두 잔밖에 안 나오겠는데? 자, 여기는 거짓 다 익었다요. 노릇노릇이. 회보다는 구이가 좋습니다. 근데 이 된장이 병어랑도 맛있고 다 맛있어, 진짜. 곽피디 이거 뭐요? 통영에 왔으면 이거 먹어야죠. 통영에 와본 사람들은 비닐봉지만 봐도 알아. 저도 오늘 아침에 너무 빨리 오면서 충무김밥을 좀 사왔습니다. 요게 메인인데 젓가락 있으니까 버리고. 여러분들 이게 통영의 충무김밥입니다. 통영의 명물입니다. 꿀빵도 통영에 유명하지만, 자, 이 충무김밥은 정말 유명합니다. 이거 뭐 김밥 안에 아무것도 없어. 근데 저는 이걸 보여주려 한 게 아니라 김밥 안에 아무것도 없을 때 이 꽁치, 이거 살아있거든. 간장 양념에 딱 먹어보면 맨밥 오징어랑 오뎅이랑 같이 넣어갖고 먹다가, 아, 이게 멘트하고 있어야 못 기다리겠냐? 어디까지는 까먹어보네. 그럴 때 마지막에 좀 심심할 때 요 깍두기, 막 썰어놓은 깍두기. 아, 술이 많이 부족한데? 아, 이거 먹어야 되는데, 술이랑. 자, 여러분들 튀김 다 된 거 빼보겠습니다. 우리 박 PD가 준비를 많이 했어. 현장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현장에 있으면서 또 없는 것들도 있는 그런 조합을 만들어 보니까 있는 듯 없는 듯 얘는 왜 안 하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 뭔 말인지 알지?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나 이거 그냥은 못 먹어. 자, 한 잔 드십시오. 이건 그냥은 안 돼. 꽁치 튀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야, 진짜 먹어봐. 진짜 장난. 통영 충무김밥도 잊어버려. 야, 아니, 농담 아니야. 간장 찍어봐. 뼈 하나도 안 씹혀. 맛있지? 맛있다. 하나도 안 씹혀. 튀김가루가 하얄 때 꽁치 튀김을 빼불잖아? 그럼 뼈가 씹힌다. 근데 노랗게 됐을 때는 안 씹혀. 온 상태 그대로잖아. 근데 뼈 하나도 안 씹히잖아. 야, 근데 아, 꽁치 맛있다. 진짜 맛있다. 제일 큰 꽁치 한번 먹어보자. 바삭바삭한 소리 들려? 소주를 넣어놓으니까 확실히 바삭바삭하구만. 뭐가 맛있는 건지 모르겠어. 다 맛있어. 내가 했지만은 튀김 예술이네. 저번에 대갱이 그거보다는 한 3000배 정도는 바삭바삭하구만. 자, 오늘 저한테는 이 술이 막잔입니다. 이제 술이 없어. 아, 아니구나. 거짓말이 없구나. 술 조금 있네. 술 안 먹으면 좋겠다. 시청자들이 싫어해. 야, 여기다가 술을 안 먹어본다 그러면 반칙이지. 오늘 얼굴이 빨간지고 아까 화가 나서 그런다니까. 이거 나 먹어볼란다냐. 정말 힘들게 꽁치를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면서, 아, 얘가 대충 던지고 대충 해갖고 뭐 잡는다 하겠지만, 밑밥을 찌 옆에 가까이 뿌렸다고 욕도 먹었고, 옆에 낚시는 하고 있는데 왜 고기는 못 잡냐고 욕 먹어불고. 근데 꽁치까지 막, 와, 꽁치를 잡으면 나 채비를 한 4번씩 바꿔본 사람 처음 봤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오늘 저의 순환 시대였습니다. 자, 오늘 통영 다라항에서 정말 재미있게 잘 놀다 갑니다. 지금 물론 여기는 다라항이 아니지만 아까 낚시할 때까지는 다라항에서 정말 재밌게 날져 놀았습니다. 이 꽁치 낚시가 이렇게 어려운지를 몰랐는데, 자, 모든 낚시라는 게 경험도 있어야 되고 어복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와, 낚시를 해보니까 이 꽁치 낚시가 이 감성돔 낚시할 때는 정말, 아, 야, 이 새끼 좀 안 왔으면 안 되나 하는 그런 녀석이 직접 잡으려고 하니까 정말 어려운, 진짜로 막 감성돔만큼이나 어려운 그런 대상어종이었습니다. 저에게는 통영 쪽과 거제도 쪽은 정말 지금 꽁치로 굉장히 핫합니다. 모든 방파제가 다 꽁치로 핫합니다. 어느 항에 가냐 뭐 어느 방파제에 가냐 이거 중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아침에 빨리 가서 자리 잡고 있으면은 그 항에 무조건 꽁치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들어가세요.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갈 때 됐어. 하루 종일 지루했었던 시간 지나갈 거야. 아무 생각 없었던 시간 끝나갈 거야.